멀리 서쪽으로 여기 강화 쪽으로 원정을 왔습니다. 오늘 김포 친구 안녕하세요. 네, 진영이랑 이제 아파트 주민들과 친구분들이랑 이제 진영이의 친구죠. 네, 함께 라이딩을 하러 왔습니다. 동쪽만 다니다 보니까 그 동부 쪽 고개가 좀 지겨워서 진영이에게 이제 서쪽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강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발 전에 보급을 간단하게 하는데 진영이가 준 아미노의 힘. 원래 좀 쓴 게 몸에 좋대. 맛이 어때요? 네, 한약만 나 오미자 때문에 한약 맛이 나요. 자, 이곳은 30km 지점 외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많은 일행분들이 지금 많이 강화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오. 누나도 잘 나왔어요. 아, 같이 티셔츠 나왔어요. 사진 건졌어요. 태안이 덕분에 라이딩 사진이 있습니다. 됐어. 이렇게 다 같이 라이딩 하니까 사진도 찍고 이렇게 쉴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주말에는 쉬면서 샤방하진 않지만 샤방하게 쉬면서 라이딩 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제 다시 출발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디 찍으면 잘 나왔어? 일단 많이 찍어줘. 볼 여유가 없어. 따라가기 바빠.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다시 정신줄 가다듬고 출발합니다. 30으로 가도 네. 빠른 것 같지가 않아. 네. 너무 느려. 다 35로 가더라고. 저도 어필해서 쳐줬어. 근데 막상 아끼더라고. 지금 신났어 다들. 네. 오랜만에 네. 사람 많이 팩하니까 되게 재밌나 봐요. 네. 날씨도 좋고 지금 시즌 온이라. 아 이제 끌어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준비 안 됐으면 나가야 돼. 아유, 나 혼자 이제 솔로도 될 것 같아. 고성이 웬 말이냐, 이씨. 고성 갈 거예요? 야, 올림픽도 못 나가겠다, 야. 나는 완전히 솔직히 할 수 있지. 아, 이렇게 타고 하프로 어떻게 뛰어? 이 바다를. 영상에 담아가야 하는데 말이지. 자, 바다 뷰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낙오되었고 저를 위해 진영이가 희생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5kg 정도 왔는데요. 와, 이 야가 너무 달게 느껴집니다. 이제 오후에 해가 쨍해서 땀이 줄줄 나고 있어요. 이렇게 단체로 라이딩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잘 먹겠습니다. 그나마 강화라 덩치가 바다를 보고 싶은데 볼 여력이 없어. 계속 땅만 보고 가. 맞아. 나오죠? 바다를 하나도 못 보여줬어. 성막해수욕장. 아직 성모도 안 온 거야? 성모도 안 들어가요. 아, 안 들어가? 아, 제가 너무 느려서 성모도 가려고 했는데 패스하고 여기 동막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강화도 북단으로 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데 한 바퀴 아니고 조금 잘라서 네. 차가 이렇게 한 조각 없는 네 코스입니다. 오늘 그려질 지도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와 여기 캠핑존도 있어요. 역시 서해 바다라서 물이 없네요. 파도가 없네요. 갈매기가 있긴 있어. 그래도 와 바다다. 자전거를 타고 바다에 왔어요. 너무 웃겨. 자 해변에 클리슈즈를 신고 처음 발을 디뎌봅니다. 와. 가족들이랑 오면 정말 재밌겠다, 그치? 응. 우리 애기들 데리고 모래놀이 하러 와야겠는데? 그래요? 너무 잘 나오고 있니? 몰라요, 머리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머리가 더듬이가 와, 여러분 경치가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진짜 이 생눈으로 보는 게 진짜 좋습니다. 와, 이제 봄이에요. 진짜 아니 신사한테만 하지 마. 진짜 시즌 1입니다. 아, 봄이에요. 봄이에요. 한숨 쉬면서 맨날 새벽에 나오다가 이렇게 오후에 따뜻할 때 나오니까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죠. 아 이렇게 바다 구경도 하고 육류기도 하고 훈련 엄청 하고.
지금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힘든 건 거의 끝났으니까. 아유, 그럴까요? 그래서 그냥. 근데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평소 막 30 이상으로 엄청 달릴 텐데. 아, 저에게 평속 30은 아, 나고 예약입니다. 항속이 거의 어. 35로 가던데? 어, 아니 평속 너무 느려서 속도계를 봤는데 30이야. 아, 얼마나 더 땡겨야 돼? 엄청 연락이. 아. 네, 처음이에요. 이제 드디어 일행들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초지대교입니다. 차선이 좁아서 차를 오면은 진짜 차 많이 막히는 곳이거든요. 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아, 차가 진짜 주말이라 다와갑니다. 아, 이곳 강화가 정말 라이딩하기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네, 어필도 적당히 있고 평지도 많아서 어, 신나게 달리고 싶으신 분들은 강화 라이딩 코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친구 덕분에 이렇게 강화 라이딩을 해보게 됐는데요. 맨날 다니던 코스보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군데 라이딩 다니면 더 재밌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이제 80km 정도 타니까 몸도 지치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픕니다. 조금만 더 힘낼게요. 이곳이 강화입니다. 벌써 이제 꽃이 조금씩 피고 있어요. 여기는 용진진이라는 섬이에요. 가서 같이 살겠죠. 용진진. 용진진을 지나갑니다. 인삼센터에서 오늘 80km 라이딩을 마쳤습니다. 안녕. 오늘 코스는 예, 네, 어때? 특징이 네? 오늘 코스는 아주 어, 김포 김포 주민으로서 한번 아주 다이나믹한. 어, 근데 강화치고는 좀 짧아요. 짧았어요. 그래요. 우리 조금 잘라 먹고 와 가지고 강화의 명소를 알려 줘. 강화요? 놀러 오시라고. 라이딩 하러 오라고. 인삼센터에서 다 모여요. 인삼 좀 사가세요. 인삼센터? 몰라. 지금은 좀 닫았는데. 여기 아니에요. 여기는 작고 저기가 더 커요. 동쪽과는 다르게 이제 서쪽은 탁 트여가지고 너무 좋아요. 비록 파도는 없지만 그래도 바닥 끝없는 바다가 있어서. 근데 차도 없고 사람도 네. 없고 너무 좋죠. 어, 그 해안도로가 그래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한강이랑 너무 다르고. 너무 더워지기 전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땡볕이야. 땡볕이고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산이 맞아, 아니기 맞아. 때문에 아, 오늘 정말 얼굴 많이 탔겠다. 선크림 필수. 자, 오늘 선크림. 이렇게 강화에서 안녕. 시즌1 했습니다. 안녕.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빠이빠이.